네, 이번 시간에는 요즘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유튜버의 사업자 등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서 사업자를 내려고 하면 개인으로 내야 되는지 법인으로 내야 되는지 또는 면세로 내야 되는지 과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서 인적, 물적 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를 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적 설비는 편집자나 뭐 기타 직원들을 고용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인적 설비는 직원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물적 설비는 스튜디오 렌탈이나 일반적인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에 그 임차료를 비용 처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임차료를 비용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다면 면세 사업자를 내시고 사업자 등록증상 코드는 940306 코드로 내시면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처음은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직원을 고용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직접 집에서 혼자 편집하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지만 요즘 점점 유튜버들이 편집자도 고용하고 사업장도 임차해서 제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죠. 수익이 물론 그렇게 나기 때문에 제대로 하실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인적, 물적 설비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코드인 921505로 내시되 과세사업자로 내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내 매출이 면세, 즉 부가세를 안 내도 되기 때문에 내가 쓴 매입 비용, 즉 카메라 장비나 조명기구, 뭐 편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구매하실 때 모두 부가세를 내게 되는데요. 이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내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를 안 내기 때문에 매입 자체에 대한 부가세도 공제해 줄 수 없다는 게 면세사업자의 취지입니다. 이렇게 면세사업자로 내지 않고 과세사업자로 내신다면 대부분의 유튜버의 주 수익원은 구글 애드센스이기 때문에 구글로부터 달러 통장에 입금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부가세 영세율 요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 매출액의 0%를 내게 됩니다. 즉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안 내지만 일반 과세자로 내시게 되면 내 매입에 대해서 즉 렌탈 스튜디오에 부가세 낸 거나 조명기구, 카메라 등 산 경우 기타 프로그램 사용료, 직기비품 이런 것에 부가세 내신 거를 다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즉 부가세 때 환급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면세사업자로 내셔야 될지 과세사업자로 내셔야 될지 어느 정도 판단이 되시겠죠. 가끔 간이과세자로 내도 되냐고 문의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간이과세자로 내셔도 되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고려하신다면 대부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가 유리하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유튜버로서 영상물을 찍지만 MCN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를 내시지 않고 프리랜서로서 원천징수를 당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업자 등록은 이미 유튜버 소득이 많이 발생하고 나서 낼지 말지 고민하시기보다는 미리 사업자를 내시는 게 더 좋으실 겁니다. 요즘같이 유튜버들이 고소득을 창출하는 시대에는 세무서에서 되게 관심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 신고를 안 하실 수도 없기 때문에 조금의 매출도 누락 없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서 찍고 편집하고 집에서 촬영하고 이러시면 거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사업자 등록을 너무 늦게 내셔서 사업자 내시기 전에 너무 오래전에 카메라 장비를 사시거나 뭐 기타 비품을 사셨다면 이건 사업자 등록을 내고 나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물품을 구입하고 하신다면 미리 사업자를 내는 준비를 먼저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개인 사업자로 내실지 법인 사업자로 내실지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유튜브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개인 사업자로 내셔도 되겠지만 서비스 업종의 특성상 비용 처리할 부분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직원을 고용한다든지 아주 비싼 스튜디오를 렌탈하시거나 사업장을 임차하신다면 그게 비용 처리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비용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소품을 필요로 하는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매출이 거의 이익으로 남게 됩니다. 즉 비용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인건비 처리할 것도 없고 임차료 등 물적시설 비용 처리할 것도 없고 소소하게 카드로 사업용 관련된 부분을 쓰시게 된다면 매출이 꼴 거의 순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저는 법인 사업자로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법인으로 가면 이게 다 내 돈이 아니고 나는 법인에서 월급쟁이로 월급을 받게 되니까 회사만 배불려주고 내 돈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법인 사업자의 장점을 언급한 다른 영상을 참조하신다면 얼마든지 법인에서
세금을 절세하면서 내 소득을 챙겨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런 거를 상의하시기 전에는 적어도 본인의 월 매출과 월 쓰는 비용 등이 얼마인지 대략 계산을 하셔서 질문을 하시거나 세금을 계산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고소득 유튜버의 경우에는 혼자 하시는 분들이 드물죠. 편집자도 있고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죠. 하나의 영상이 잘 된다면 다른 주제의 영상으로 또 많이 제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원 등을 꼭 프리랜서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4대 보험 내는 정규직 직원 등으로도 등록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즘 나오는 지원금들은 일단 정규직으로 등록한 직원인 경우에만 기본으로 지원금 대상의 기본 요건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직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같이 일하는 직원이 나중에 본인은 여기서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1년 지나면 퇴직금도 받아가려고 한다면 결국 그분에 대해서는 근로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도 주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런 모든 걸 대비했을 때 4대 보험 내는 직원으로 등록하시면 회사 부담분에 대한 보험료도 비용 처리를 하실 수 있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이 청년 창업 감면 대상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다 동일하고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경우에는 100%까지 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한지 찾아보시거나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면 개인 사업자로 하시다가 너무 매출이 커져서 법인으로 가는 유튜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익은 창출하지 않지만 먼 미래를 보고 내 영상이 내 브랜드가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상표권 등록 같은 것도 미리 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잘 되고 나서 법인 사업자로 간 후에 상표권 등록을 부랴부랴 한다고 하실 때는 아무리 상표권 관련한 비용을 본인이 직접 부담한다고 하시더라도 상표권 등록을 최종 허해주는 기관에서는 이게 개인이 창출한 건지 법인이 같이 해서 만들어진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무형자산들은 나중에 우리 채널이 엄청 커진다면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괜히 법인으로 가고 나서 이 부분을 고민했다가 인정을 못 받으시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개인에서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버들은 비용 처리할 게 다른 사업자에 비해서 정말 일반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을 많이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이죠.